네, 오늘 우리 기준님 바라보면 네. 네. 불쌍하다 소리가 나요. 어쨌든 내 꽃다운 나이에 네. 뭔가 내 결혼했다가 오셨죠. 네. 한 번에 실패는 있어야 되는 사주고 원래는요 뭔가 내 혼자서 수녀 아니면 뭐 절간의 공양주라도. 그게 안된게 천만다행이고 이 사회생활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상이 네. 도왔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네. 안 그러면은 진짜로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아, 네. 수녀복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네. 아니면 부처님 이러고 불주를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하셔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자꾸 정화를 많이 해야 되고 수련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수련을 해가지고 세상 착하게 살았다. 뭐 세상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내 대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그 꽃다운 나이에 가가지고 쇠가 빠지게 아주 힘들게 이렇게 해놨더만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막 세상의 대장인 줄 알고 머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치켜들고 고개를 어디까지 치켜들고 나를 그냥 눌렸다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그런 세월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건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언니야는 나를 위한 삶을 조금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다. 뭐 단다고 그 쇠가 빠지게 그 개고생을 하고 뒷바라지를 해띠노 그 소리가 나거든. 응? 그러니까 꾸미고 사셔. 네.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좋은 사람은 생길까? 나한 번의 실패 때문에 두려움 반, 걱정 반. 왜, 뭐, 있잖아.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런 것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랑도 받아보고도 싶고. 알콩달콩 살아도 보고 싶고. 한 지붕 아래 살아가면서 정말 막 아기도 낳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애기 낳아가지고 같이 살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것 또한 못 하고 살았거든. 이제는 그럴 수 있을까? 걱정도 되면서 하고는 싶고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을까요? 이 걱정이야. 아니, 이제 남자도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제가 돈을 좀벌수 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학습지교사.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눌러 앉으세요. 눌러 앉아서 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한 3년, 2, 3년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내 기운 자체가 내려가 있어. 그래서 그냥 내려가 있으니까 다시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뭐 산을 정상을 찍는다 생각을 하고 지금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3년 뒤에는 걱정하지 마라 소리가 나요. 남자도 돈도 뭐 내가 내 자리에서 지금은 학습지에 교사로 앉아 있겠지만 공부방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학습지 교사의 틀에 있지 말고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공부방의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뭘 해준다 한들 방문을 하든 어쨌든 뭔가 원해서 뭐 가르치든 그거를 하면서도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공부방에 얘가 와서 공부를 배운다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 발판을 삼아서 가셨으면 좋겠어. 문서가 들어와요. 그리고 긴 줄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그럼 당분간은 지금 직업을 갖고 살아. 나. 지금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한층 더 나은 그런 삶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소리가 납니다. 걱정도 없고 세상. 그래도 언니는 남자라도 하나 들어오고 그러니 참 부럽다. 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 근데
보통 여자들은 실패해가지고 상처받고 혼자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결혼을 해서 내 대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가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내 아이들. 남편이 속세기고 지랄하고 바람나고 지랄 병을 낳더라도 그래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중심 잡고 가면서 내가 안 먹고 안 사고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엄마도 그랬듯이. 근데 굳이 나 얘네들이 커가지고 출가를 한다 치면 나는 나중에 힘없는 노인네가 되거든. 그때 돼서 몸 아프고 힘들면 그렇다고 애들 방치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언니는 애 없잖아. 그것도 복이야. 수녀님. 수녀님. 그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나를 꾸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았단 말이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모든 여자들 자기 애가 좀 강해져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본인을 위해서 그 제가 봤을 땐 그 남자의 금전으로 뭐라도 내가 좀 많이 꾸미고 살지 그랬나. 만다고 아껴주고 뭐하고 오만 그 지랄을 다 하고 사는 그러니까 안타깝고 애잔하고 가슴 애리고 본인 보면 그러니까 좀 충분히 꾸미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이 말은 꼭 나온다. 인꼬 부부가 될 거다. 아, 진짜요? 다음 타자는. 아, 예. 마지막 기회가 애인으로 남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부부가 돼요? 걱정하지 마라. 본인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절대 내가 자식 운이 없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내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싱이 됐다 한들 그 아이에 대해서 내 새끼처럼 키울 수 있는 엄마거든.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 심성이 자체가 의리도 있고 뭐 이런 있잖아. 알 때 살 때 이러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번 품겠다 하면은 그걸 끝까지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찮아요. 우리 할머니 그래요. 좋은 인연이 하나쯤은 남아있다. 그래도 그게 복이다 니한테. 너그조상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꾸며서 잘 가라. 그게 돈줄이 됐든 긴 줄이 됐든 내 문서적인 그런 것들 확하니 지금 들어오니까 그 온기 잡아가셔라 라고 얘기가 나와. 좋겠다. 감사합니다. 잘 되면 나 찾아와라. 아, 꼭 올게요. 할머니 감사해요.